안녕하세요. 이현지입니다. 전직은 건천궁 바깥에 있는 경복궁 자선당 유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웅장한 근정전도 아니고 엄숙한 종묘의 정전도 아닌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야말로 우리 궁궐 지킹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선당은 경복궁에 있는 세자의 숙소였습니다. 자, 일본의 나라를 뺏기자마자 일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라낸 것은 경복궁에서도 동국 영역이었죠. 조선의 대를 끊겠다는 거였고, 이 자선당 유구는 일본인 오쿠라가 일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조선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조선에서 가져간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애석하게 1924년 관동 대지진에 다 불에 타버렸죠. 자, 이렇게 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우연히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경복궁 복원을 할때 쓰고 싶다. 그래서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강암이 이렇게 1000년을 갈 정도 단단하긴 하지만 불을 먹어서 다 갈라졌죠.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바로 경복궁의 제일 안쪽 이 외진 구석에 와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바로 왕비가 무참히 살해당한 그런 처참한 현장이고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100년 전에 화려했던 세자의 공간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와 버렸죠.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기억하고 말고의 내용도 아니죠. 왜? 100년은 저희가 잊을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다니면서 무심히 살펴봅니다. 저것은 뭘까? 웬 돌을 집을 짓다 말았나? 그러나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물은 말을 합니다. 이 유물을 어루만지고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내가 어떤 돌이었는지. 영광스러운 세자의 공간이던 시절에서 조선관이란 이름으로 일본에 있었던 치욕의 시절, 귀를 기울이면 이 돌들은 들려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언제까지나 이곳이 나라를 뺏긴 치욕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버려진 돌덩이 위에서 희망찬 내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궁궐 지킴이입니다. 작은 대가 하나도 없이 스스로의 시간을 쪼개가며 목이 터져라 궁궐을 해설하는 이유. 화려하고 웅장한 근정전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지만 굳건한 이곳을 찾은 이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텅빈 공간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올리고 조선의 내일을 여는 세자의 공간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궁궐 지킴이입니다. 우리 궁궐 지킴이 함께 갑시다.